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쌤이 오늘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서 꼭 피아노 수업 이야기를 할것 같지만 쌤 피아노 하나도 못 치고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3 줌 수업, 3월 달부터 개강하게 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3월 달이죠. 고1, 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3월이라는 이 달이 새로운 학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수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바로 그 시험이 있는 학년의 첫 번째 달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수능까지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한 세트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벌써 고3이고 수능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첫 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텐션이 낮아져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뭐 학교도 격주로 간다든지 학원도 뭐 온오프 수업을 계속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수능도 굉장히 역대 최저로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1등급이 13%였고요. 이게 올해 수능을 맞이하는 고3 현역 친구들에게는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이 그렇게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그것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작년 수능 영어가 역대 최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역대 최대로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실제로 쌤은 이제 강남권에 주로 수업을 하는데 한 반이 40명이면 40명 중에 약 30명 이상의 인원들이 재수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현역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작년 수능까지는 직접 연계 문항이 한 7문제 정도 있었는데 올해 수능부터는 전 문항이 간접 연계로 바뀝니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는 모든 문항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 수업을 들으면 네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암기입니다. 수능 영어에 있어서 단어 암기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줌 수업을 통해서 단어 암기를 진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단어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긴장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히 외울 수 있게 된다는 아이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약속은요.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겠습니다. 수강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영어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24시간 동안 카톡에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주시면 깨어있는 동안은 무조건 답변을 성실하게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 1회 모의고사 약속드립니다. 수능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모의고사를 많이 볼수록 본인의 실력을 체크하고 체크된 실력을 바탕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만 봐가지고는 한 8번 정도 보거든요. 이 8회 모의고사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높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어서 주 1회 정도는 영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도 풀 거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풀 텐데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매주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 본인에게 맞는 그 난이도대 문제를 뽑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출제 프로그램, 이두 가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년간 고3 친구들 지도를 하면서 서울교대도 보내고 뭐 경희대 한의대도 보내고 서울시립대도 보냈습니다. 자랑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 고3 시작할 시점에 영어 점수가 그리 높진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4등급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9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쌤 수업을 잘 따라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1등급에 준하는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있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는요, 수능 시험 전날까지 지문을 풀어보고 단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쌤이 수능 시험 전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업 관련 문의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뭐 수강료라든지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쌤 홍보 영상에 좀 참여하고 싶다고 좀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 21학번으로 들어가게 될 성다영입니다. 초반 3, 4월에는 영어 등급이 3등급 아니면 맨날 4등급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 마지막 수능 볼 때는 87점으로 2등급을 맞았습니다. 혼자서 수능 영어 지문을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막상 시험이 되면 당황을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당연히 저도 많이 부족했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매튜쌤께서 각 지문 읽는 방법이나 또한 지문 읽을 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문 앞으로 나올 내용을 생각하게 해보고 또 문법이나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까먹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카톡으로 진짜 질문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귀찮아하시지 않고 매번 꼬박꼬박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 점이 진짜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어를 진짜 잘 외우셔야 돼요. 수능 영어에서는 진짜 반 이상이 단어 외우는 거거든요. 저는 단어 못 외워가지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매튜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금 단어 잘안 외우면 수능에 안 외운 단어들이 꼭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튜쌤께서 주신 기본 필수 단어 4,000개를 매일매일 외우면서 수능 봤습니다. 그리고 매튜쌤이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 많이 참고했고, 또 줌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코로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튜쌤과 수업하시게 될 고3 수험생분들 같이 수업 들으시고 영어 대박 나세요.